안녕하십니까, 솔벌동원입니다. 야, 이제 드디어 이제 고춧가루가 나왔습니다. 이게 고춧가루 나왔는데, 자, 올해는 워낙 이제 초반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뭐 이제 탄저병이라든가 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고추가 이제 초반에 되게 안 됐거든요.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이제 요즘에 좀 날씨가 좋은 바람에 그래도 뭐 고추가가 좀 많이 땄니 조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이제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비가 저 남부지방보다 좀 덜 오는 바람에 그래도 좀 고추가 좀 잘 된 편인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고추가 뭐 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잘 관리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고추를 또 많이 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추가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고춧가루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것도 이제 오늘 빠 올 건데 아주 진짜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고추 농사 이렇게 너무 잘 지었다고 한번 소개한 적 있죠? 그거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고추 어마어마하게 땄네요. 이게 지금 얼마나 딴 거예요? 지금 한 1000평 정도에서 3분의 1 못 땄어요. 3분의 1 못 땄는데 이만큼이에요? 네. 이야, 이게 바로 아마 8월 15일 정도 되면 아마 요거 이제 고춧가루를 건조를 탁 시켜서 고춧가루 해서 솔바이노 구독자님들한테 판매될 고추입니다. 자, 요렇게 농사 지은 고춧가루입니다. 약간 매운, 약간 맵죠? 예. 예, 약간 매운 고춧가루고, 당연히 칼칼하니까 아직 약간 매운맛이 살짝 있는 그런 고춧가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색깔 보면 알겠지만 정말 색깔 좋아요. 색깔 좋고 약간 칼칼한 맛 있고. 자, 그래서 고춧가루 우리 직접 농사 지으신 분 이쪽으로 잠깐 고추 병충해 안 걸리고 잘 되게 하는 방법 해갖고 한번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때 와 진짜 지금도 그렇게 우회 거 많이 달렸죠. 네, 당연히 많이 달렸죠. 지금 많이 달렸죠. 예. 네. 지금까지 이렇게 고추 농사 고추밭에 많이 다니고 우리도 고추밭 봤지만 정말 고추가 진짜 잘 됐었거든요. 지금 뭐 남들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잘 됐다고 보고 많이 달려 있어요. 많이 달려 있죠. 예. 지금 세 물째, 두 물째 딴 거 이거 지금 가른 거죠? 네, 예, 두 물 딴 거. 이제 뭐 세 물째는 예. 워낙 많이 땄는데 이제 그거는 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또 건조하고 꼭지 또 딴 거 하고 해서 말려서 이제 한 일주일 있어야 되는 거고. 네, 한 일주일 좀 넘어야 또 이거 도정을 또 하죠. 아, 그래서 한 1차로 이번 주에 한 60개 정도 우리 거까지 합쳐갖고 한 그 정도 아마 나갈 것 같고, 다음 주 이제 2차 정도는 미리 주문 주셔도 괜찮은데, 또 2차는 또 2차 나름대로 또 일주일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직접 농사 지은 우리 여기 대표님 말고 또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매년 우리 농장에 가져오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거 저희가 고춧가루 진짜 색깔 완전히 선별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색깔 이 정도는 돼야 저희가 택배를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유튜브로 저희가 소개하는 거는 솔바이 농원을 직접 믿고 이렇게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 관리를 확실히 합니다. 확실히. 자, 그리고 주문하는 거는 뭐 이제 첫 번째 댓글에 주문 링크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주문사하고 주문 가격 이런 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고추가 이게 어떤 데는 500g이 또 이렇게 한 근 하는 데도 있고 450g 한 데 있고 또 600g 하는 거 있고 좀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죠? 네, 지역마다 이게 틀리더라고요. 근데 경기도는 네. 이쪽 그 평택이 인근에서는 거의 600g을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네, 또 그 600g 기준 잡돼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500g. 지금 제가 유튜브 이렇게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500g에 뭐 2만 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600g이니까 600g이면 가격이 뭐 2만 한 3천 원까지 그렇게 정도 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600g 요게 이제 10근이거든요. 10근 단위로만 저희가 합니다. 10근 단위로 해갖고 600g에 21만 원, 택배비 별도. 6kg지 6kg지 예. 6kg 그러니까 600g 10근입니다. 10근 단위로 해가지고 21만 원, 택배비 4천 원 별도.
그렇게 주문을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오늘 바로 빻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냉장고에 한번 넣었다가 이렇게 부수기는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도 잘못하면 이제 이게 가면 이렇게 덩어리가 딱 응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한 두 번만 풀어주면 이게 완전히 풀어져요. 완전히 풀어지기 때문에 받아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우리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다 풀어서 가긴 가는데 혹시 그게 안 됐다라면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고춧가루를 갖다가 1년 동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하여튼 올해 대표님께서는 워낙 그래도 잘 농사를 졌기 때문에 또 주변 분들은 또 아닌 분들도 되게 많죠,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우리도 처음에 탄저병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망했다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배워서 어쨌든 지금 우리도 좀 많이 따는 편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제법 많이 딸 수 있죠, 그래도? 앞으로도 한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까지는 딸 것 같은데. 그죠, 다섯 번까지. 네, 다섯 번까지는 딸 것 같아. 이제 아직 병이 안 와 있는 상태라. 예. 네. 지금 또 과장도 길고. 그죠. 그리고 네. 키도 크고. 그 나무가 네. 지금 현재 내 키보다 더 크니까. 와. 과장도 거의 지금 뭐 먼저 유튜브 찍은 네. 거 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진짜 크더라고요. 15cm 네. 이상 이리 되다 보니까. 예. 네. 수확을 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이 기르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가격이 좀 그래도 괜찮고 이럴 때는 그래도 뭐 고추농사 올해가 잘 지으면 그래도 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죠? 그렇죠. 인건비도 그렇고 농자재값도 그렇고 인건비가. 최소한 진짜 이게 고추농사 져가지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 25만 원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한 20만 원 선? 21만 원 선? 아, 저는 헷갈려요. 우리 솔바이런 구독자님들은 소비자도 많고, 또 직접 농사 짓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고민이 많고. 앞으로도 이제 고춧가루 말고도 뭐 참깨, 들깨 이런 것도 나오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1차 한 600근 정도죠. 이게 이제 60개 정도 그거 보내고 2차는 이제 다음 주 정도로 저희가 이제 택배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농사 이제 너무 잘 지어주셔서 우리 솔바이너 구독자분들이 좋은 이렇게 고춧가루를 드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사 솔바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